안녕하세요. 3일 전에 라울 적심해 놓은 거 지금 퍼서 분갈이 해놨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볼 30일 적심해 놓은 요 라울 요 분갈이 적심 뭐 꽂는다는 표현이 맞죠? 요거 지금 여기 가로가 30, 세로가 19, 그다음에 높이가 13cm 되는 요런 사각 풀본에다가 제가 뭐 라울 요거 적심해 놓은 거 지금 심어보려고 합니다. 요거 밑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라서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요거 지금 반 이상을 제가 슈퍼터로 일단 채워놨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요거 그냥 그대로 키울 수도 있어서 그냥 휴가토 깔고 요거 지금 배양토 골고루 섞어놓은 거 지금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7대3으로 해놓은 비율 그거 지금 하고요. 위에만 살짝 저거 배양토로 넣어서 뿌리 내릴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7대3으로 비빔밥 넣고 배양토 만땅 채웠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는 크림나사로 채워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들때 튀지 말라고 계속 채워서 이제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꽂아봅니다. 굉장히 많죠? 와, 나올 꽃밭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야, 엉터리 다육 맘 이렇게 라울 또 부자 되고요. 이렇게 많은 라울 또 가족도 늘겠네요. 이야,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특히 이렇게 풀분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뭐 뿌리 내리는 데는 이상이 없죠. 그리고 요건 이제 물은 언제 주시냐면 이렇게 심어 놓고 한 일주일 뒤에 물 주시면 됩니다. 살짝 그냥 튀기는 듯이 주고요. 이렇게 입장 하나 띄어놔도 뿌리 내리잖아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지금 라울 지금 밭이 만들어졌고요. 나머지는 여기 다 사오지. 이거 여기 경천장에 가서 저거 없어요. 경천장에만. 우리 이제 어르신이 요거 빗자루 어디서 샀냐 그래서 경천장에 갔다가 귀엽고 깜찍해서 샀습니다. 지금 이쁘대요. 지금 어르신이 놀러 오셔서 제가 저는 이제 분갈이 하고 어르신 뒤에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심심하셔서. 그럼 제가 커피 한잔 타드리고 같이 마시면서 요거 나머지 라울 지금 적심해놨던 거 3일 전에 지금 여기다가 지금 꽂고 있죠? 요거 지금 밑에다 휴가토 반 이상 깔았고요. 저기 중간에다가 제가 3대7로 한거 혹시 여기서 그냥 키우게 되면은 그냥 키워야 되니까 여기다 그냥 배양토 뿌리 내릴 때는 이렇게 배양토가 좋죠? 금방 내립니다. 지금 가을이라 지금 뿌리를 금방 내리는 거 생각해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혹시 키울 수도 있으니까 휴가토로 제가 반 이상을 지금 채웠습니다. 소림마사로 위에 올립니다. 이제 물줄때 이게 튀지 않고 뒤에 어르신이 복도 많다고 합니다. 다육이 지금 호강하고 있다고 나도 좀 저렇게 호강 누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앞집 어르신입니다. 3일 전에 제가 해놓은 거 이렇게 3일 됐기 때문에 밑에는 다 말랐고요. 미리 바로 심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고수님들은 상관이 없으신데 초보님들이 이렇게 자르자마자 적심해자마자 심으면 그이 뿌리 밑에 저 소독도 안 하시고 하면 이 뿌리 밑에서 흙에서 나오는 그 균들을 인해 가지고 무릎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바짝 말리셔 가지고 심으셔야 됩니다. 어르신 맨날 그러십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왜 하느냐고. 근데 저는 취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 미쳐야 합니다. 다육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어렵죠? 대량 뭐 농장도 아니고 저는 집에서 주택에서 취미로 사부작 사부작 해다가 이제 이렇게 양이 많아져서 힐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주택에다가 농장을 해놨습니다. 좋아하십니다. 동네 분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이렇게 주택에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잘 쓰냐고 그러시는데, 글쎄,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대량으로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코지 같은 거 하면은 어마어마한 가족 수가 늘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다. 취미로 하기에는 이코지를 해놓은 거또 소분에다 옮기고 또큰 분에다 옮기니까 가족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슬슬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이제 구경도 엄청 하러 오시죠. 주택에서 이렇게 다육이 키우기는 쉽지 않은데 잘 해놓으셨다고들 좋아하십니다. 어르신은 맨날 와서 소리 지르십니다. 돈도 안 되는 거왜 자꾸 이런 거 하시느냐고. 그래도 이게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보다 이렇게 꽃도 키우고 다육이도 키우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2개 지금 완성했고요. 짜잔, 어르신 봐봐. 이쁘지? 아니, 그러시면 커피 마시고 어르신이랑 92세신데 눈도 진짜 밝습니다. 제가 저거 다육이 위에 그 소림마사를 살짝 뿌렸는데 그 들어있다고 빼시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시력이 정말 좋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건강하셔서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저희 어머니는 지금 15년째 누워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걷는 거 보면은 제가 좋으면서도 마음이 참 아프지 한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한테 그냥 미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어르신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풀분에다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거 자야 되나? 잠잘 자리도 공간도 안 생길 것 같고 방으로 넣으면 얘들 죽어서 안 돼요. 방에다 넣으면 안 돼, 죽어서. 무엇이? 아니, 베란다. 작년에 베란다가 이게 다 들어갔었어, 얘들이. 이게 6개가 다 들어가서 웬만한 부분 다 들어가지고. 그 대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하는 거 이제 꽉 붙여서 넣으면 다 들어가, 얘들. 너무만 넣으면은 여기다가 난로 키면 돼. 근데 제가 귀찮아,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난로 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왔다 갔다 힘들고. 그래서 지금 베란다로 한번 모레 생각을 해보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벌 섰지. 좁아가지고. 들어갈 틈도 없어서. 근데 겨울에도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이거 구경을 시켜야 되는데 다 들여놓으면 안 되잖아. 그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 지금 풀분에다가 어르신이 매일 걱정하십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뭐 다육이 마니아님들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지켜내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고요. 라울은 이거 목대만 있으면은 잘큰 아이들이라 그냥 이렇게 목대체로 이렇게 흙 속에다 박아놓으면 옆에서 또 납니다. 해보니까 생명력이 원래 강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또 나요. 너무 묵은 뿌리는 안 되고 이렇게 조금 괜찮은 애들 이렇게 꽂아 봅니다. 그래서 안 버리고. 오늘 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왜요? 오늘 이상해 많이. 비 와서 그렇지 뭐. 난 저녁 때인 것 같아. 지금 껌껌해서 그래. 비 와서 1시밖에 안 됐어요. 다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